사찰 같은 데 가면 험악하게 생긴 여러 가지 문지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이 아닐까. 앱수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노슬기라고 합니다. 앱수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새롭게 런칭한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담자들이 출근해서 앱수를 켜고 퇴근할 때 앱수를 끄는 모든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O2O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운영 PM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고, 이제 새롭게 기업이 런칭될 때마다 그 기업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조금 다른 니즈들을 가지고 계셔서, 각각의 기업이 오픈을 할 때 그 오픈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캐치를 해서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초기 세팅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고객사나 협업하는 부서에서 메일로 요청 온 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업무 계획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많게는 하루에 20건 정도 저한테 한 기업에서 요청을 주시는 편이고, 오늘 요청 주신 것도 150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일괄로 데이터 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런 건들은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이제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잡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오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대부분 커스텀으로 풀어드렸거든요. 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능을 개발해서 이 기업에만 붙여주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걸 기획해서 개발해서 검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랩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교담자분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한 것들이 다 그냥 기본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업무 요청을 미리 좀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그 코어 시스템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연수원을 오픈할 때 연수원 오픈 관련 업무 요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을 세팅해야 됩니다라는 디테일들이 업무 요청 내에 기재가 되어 있고, 코어 시스템에서는 고도화된 기능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획자, 영업, 디자인팀, 퍼블리셔, 개발팀도 이제 PC 개발, 앱 개발,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일정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누락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것부터 해야 돼요? 하는 형태로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랩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해주셨던 것들이 거의 다 기본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세팅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 메뉴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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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랩스의 장점입니다.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게는 만 명 단위의 임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운영을 하고 세팅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건씩만 지방신청을 하셔도 만 건의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엑셀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랩스 플랫폼 아니면 엑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강의랑 교담자들이 네. 좋아하는 강의 역시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교담자분들은 좀 ATD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트렌디한 거, 요새 트렌드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학습자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경향이 강하시고요. 학습자분들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업무라는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제일 많이 학습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서도 이제 뭐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을 한다라는 콘텐츠, 또 탁월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좀 과정명이 직관적인 거를 학습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학습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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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적인 예로는 책이 있어야지 좋아하세요.
온라인 과정만 듣는 건 뭔가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교재 배송이 되는 과정을 선호하신다든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한 과정을 신청하면 그게 ESG 환경 관련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품절 대란이 있을 때 마스크를 10개씩 보내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그 수강 신청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잃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 폴더. 두 번째는 저와 교담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이력이 남아있는 메일함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람이라서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 서로서로 히스토리를 찾아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전 자료는 잘 정리할수록 저한테 너무나 이득이라서 늘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잘 찾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할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각각 기업별로 좀 히스토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편이거든요. 한 번에 이제 연수원을 세팅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고객사에서도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고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시 원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사결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이력 관리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이제 너무 많은 의사결정이 되다 보니 담당자분들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다 잡아서 이거는 이때 이런 요청에 의해서 담당자님의 그 니즈를 반영해드린 건입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랩스 외에 기존의 코어 시스템 운영을 할 때에도 메일함이랑 똑같이 제가 이렇게 기업별로 제가 운영했던 기업들을 다 정리해서 이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2017년에는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2018년에는 어떤 업무들을 했고 2019년에는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이렇게 연도별로 좀 분리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두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랩스 하면 무슬기한테 랩스는 물어보면 돼 하는 약간 랩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랩스의 목표는 결국 모두가 랩스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하는 거. 랩스는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강생이잖아요. 네네네. 수강생 입장에서는 거기서 행복하지 않나. 수강생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저희가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재미 요소들이 연수원 안에도 녹아 있어서 저희 랩스의 운영자들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랩스가 빠르게 발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랩스를 경험해보시고 정말 랩스에 와우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스템을 굴리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고 자꾸만 저도 학습자이면서 학습자로서의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늘 적극적으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